기억해 주세요. 항상 하얀 건반. 자, 1번 볼까요? 제자리표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일단 먼저 하래요. 자, 어디가 제자리표이죠? 이렇게 생긴 게 제자리표죠. 여기도 있네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는 없고 네 번째 마디에도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부 제자리표가 되는 건데 제자리표는 무조건 하얀 건반 연주한다고 했죠. 그러면 1번 같이 연주해 볼게요. 시작! 밑플랫 다시 내추럴 제자리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도에서 도샵 갔다가 다시 제자리 또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마디에 여기서도 다시 미가 제자리 이렇게 치는 거죠. 얘도 메트로놈 맞춰서 한번 쳐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2번 주어진 이름에 맞는 건반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자, C샵. C샵이면은 도의 샵이네요? 그쵸? 그럼 어디예요? 여기. 저는 그냥 이렇게 칠할게요, 빗금으로. 그 다음에 C 내추럴. 내추럴이면 무조건 이 제자리표가 붙으면 하얀 건반이라 그랬죠? 여기 도. 그 다음에 C 플랫 어딜까요? C가 여기고 C의 플랫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C에 내추럴. 내추럴 붙으면 하얀 건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 3번 제자리표는 줄이나 칸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니은을 먼저 그리고 기역을 그리세요. 줄에 걸쳐서 그리면 니은 기역, 칸에 넣으면 니은 기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4번은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따라서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